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고등어와 묵은지로 같이 고등어 묵은지 조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묵은지가 있어야 되고요, 고등어 있어야 되고, 여기에 감자도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, 감자는 안 넣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배추 김치 한 쪽이고요, 한 500g 정도 되는 겁니다. 이거를 먼저 아래쪽에 깔아주는데요,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깔아서 해도 돼요. 이렇게 통째로 깔아서 나중에 이렇게 잘라서 뚝뚝 찢어 드시면 되거든요. 고등어는 오늘 큰 거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. 500g 되는 큰 고등어 한 마리 준비했습니다. 저는 감자는 요거 한 250g 정도 되는 거 하나만 넣을게요. 이렇게. 그리고 대파 한 뿌리입니다. 한 뿌리를 좀 푹 끓일 거니까 좀 큼직하게요. 양파 한 개, 중간 거 한 개입니다. 고추 세 개.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. 여기에 뭐 주의할 거는 혹시 묵은지가 너무 익어서 신 거는요, 양념을 해놓으면 아무리 잘해놔도 양념이 너무 시면 맛이 없거든요. 그런 경우는 조금 씻어서 물을 좀 우려낸 다음에 2, 3시간 정도 담가서 우려낸 다음에요, 물기를 짜내고 다시 처음부터 고춧가루와 양념을 다시 하시면 돼요. 저도 조금 쉬긴 쉬어요.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단맛을 조금 더 추가해주면 되거든요. 오늘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김치라는 훌륭한 양념이 있기 때문에 김치가 고등어의 비린맛을 좀 잡아줍니다. 마늘과 후추와 맛술이 좀 안 들어간다 해도 김치가 조를 주면서 많이 커버해 주거든요. 그래도 있으시면 넣고요, 또 없으시면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. 김치가 웬만한 거는 다 커버를 해주니까. 오늘은 김치에 대한 양념은 안 하셔도 되고요, 새로 들어간 고등어 500g짜리와 감자 한 개와 양파 이런 것만 양념을 해주시면 돼요. 여기에 진간장이거든요. 소주잔에 3분의 2입니다. 4스푼 정도 되거든요. 진간장 4스푼 넣어주고요. 저는 맛술입니다. 맛술도 한 4스푼 정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이거는 물입니다. 물 한 컵 넣어주고요. 후춧가루, 고춧가루 넣어줄게요. 만약에 김치를 씻으셨다면은 양념을 요거를 두 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씻어서 물을 우려냈다면 양념의 두 배를 하시는데요, 물은 두 배 하지 마시고 그냥 진간장, 고춧가루 이런 것만 두 배 하시면 돼요. 저는 4스푼 넣습니다. 이렇게 된장인데요, 이렇게 듬뿍 한 스푼 넣습니다. 종이컵 반 컵에 요거는 올리고당입니다. 물엿도 괜찮고요, 아니면 설탕도 괜찮아요. 이렇게 이거는 조금 넉넉히 들어가는 게 김치가 너무 쉬워서 이거 좀 넉넉히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지 김치의 신맛을 얘가 좀 잡아주거든요. 다진 마늘 반 스푼요. 끓으면 뚜껑을 좀 덮어줄게요. 지금은 강불입니다.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요, 약불로 낮춰주겠습니다.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. 지금 한 15분 정도 끓였고요, 감자가 지금 이렇게 누르면은 들어가려고 해요. 이걸 다 익어갔거든요. 국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. 이러면 불을 좀 세게 해서 좀 줄여주시면 돼요. 그럼 불을 좀 세게 하고요, 이렇게 흔들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괜찮거든요. 바닥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주면, 김치는 사실은 이렇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타니까 한 번씩만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. 바닥과 이런 재료들이 붙어있지 않으면 되거든요. 뚜껑을 덮어놓을게요. 국물이 거의 많이 졸여졌으면 불 끄고요. 묵은지찜
다 됐습니다. 상의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